그래, 다 챙겼니? 아직이요. 내일 아침 첫 기차로 떠날 거다. 푹 좀 자도. 네. 아버지 괜찮으세요? 난 너만 있으면 된다. 다른 건 아무래도 괜찮아. 저 아줌마한테 보시했다고 생각을 하자. 가마. 이번엔 정희 씨 절대로 놓치지 않을 거예요. 아버지 죄송해요. 광팔에게 급한 일이 있어서 말도 못하고 떠난다. 그렇게 마포를 떠나고 싶었는데 막상 떠나려고 하니까 마음이 이상하다. 마포 용산 일수상권은 너랑 덕병이랑 둘이 운영해도 충분할 거다. 자리 잡히는 대로 연락하마. 광팔아, 난 널 친형대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하는 부탁인데 우리 집 식구들 부탁한다. 가끔 나 대신 들여다봐줘. 너한테 많이 미안하다. 내 말 명심해서 잘 들어라. 광팔이 물고 늘어져. 친구 칠 수 있는 사람 광팔이밖에 없어. 이번 일에 광팔이만 끌어들이면 승산 있다. 친구한테는 광팔이가 정상가리야. 광팔이한테 좋은 미끼를 내가 알고 있다.